여기에 지금 여기 엄마 쥐고 이 엄마 쥐는 새끼들을 잘 품고 있어요. 젖 먹이고 나면 그 젖 다 먹고 골아 떨어진 새끼들을 잘 타주고 그리고 잘 타주고 난 뒤에는 잘 이렇게 품고 있고 근데 이 엄마 쥐는 새끼 젖만 먹여놓고 그냥 핥아주지도 않고 그냥 새끼들이 그냥 혼자서 자요. 이 엄마 쥐는 모성애가 별로 강하지가 않죠. 그렇죠? 모성애도 그 본능의 일종이에요. 본능이라는 것은 유전자에 입력되어 있는 어떤 능력이야. 근데 이 엄마 쥐는 모성애가 강해. 그 이제 유전자에 강력하게 그 모성애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 이제 여자들이 모성애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기를 보게 되면 막 뭐예요? 안아보고 싶고 막 그런 모성애가 발동을 하잖아요. 저도 결혼 안 하고 혼자 오래 살았죠. 오래. 한 10년을 오래 이제 독신으로 살았는데, 그때 사랑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아. 왜? 제가 혼자 사는 모습을 이 여자 교인들이 그렇게 불쌍하게 보고, 불쌍하게 보고, 그렇게 이렇게, 응? 이렇게 돌봐주고 싶고,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쥐들은 이렇게 모성애가 별로 없어요. 그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닭들도, 암탉들이, 그, 모성애가 강한, 암탉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계란만 보면 무조건 뭐예요. 막 품고 싶어 하고, 막, 한번 품었다 하면 뭐예요. 막, 정말 정성껏 그냥, 품고, 이제 그러는데, 어떤 암탉들은 품을 생각을 별로 안 한대요. 근데 왜 그런가?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 부화장 출신 엄마들은 별로 모성애가 없어. 왜? 바로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냥.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엄마 그 날개 밑에서 이렇게 엄마 사랑을 많이 받고, 그러면 이제 그 유전자가 그 사랑을 막 받으면서 모성 본능을 발휘하는 유전자가 잘 켜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병아리들이 크면 나중에 모성애가 풍부하고 그렇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먹는 건 꼭 같이 엄마 쥐를 꼭 같이 먹는데, 이렇게 엄마 쥐의 모성애를 이렇게 잘 받고 사는 쥐와 새끼 쥐와 이렇게 못 받으면서 사는 새끼 쥐들의 이 면역력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과학자들이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피를 뽑아가지고 요즘은 그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해보니까
여기 엄마의 사랑을 잘 받고 있는 얘네들은 그 T세포의 그 유전자들이 잘 켜지고 활발하고 그런데 얘네들은 유전자가 별로 활발하지 않아요. 그 역시 그 먹는 것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먹는 거에다가 아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 아 그 사랑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잠시 보여드린 대로 이 일란성 쌍둥이 그렇죠? 같은 엄마 아래서 지금 같은 밥 먹고 같은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는 유전자가 똑같은 쌍둥이지만 얘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그 엄마가 사랑하긴 해요, 안 해요? 해요. 그 하는 사랑을 이 딸로서는 그래,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믿는다는 것이 참 이 딸의 건강, 이 유전자에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얘는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를 엄마는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믿으며 또는 얘는 이쪽 애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뭐예요? 믿는 거하고 아니야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하는 거하고 유전자에 미치는 그 생기, 영적 에너지가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엄마가 사랑을 주고 있지만은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엄마의 사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생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렇죠.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사랑 안 해. 우리 엄마는 꾀병쟁이야. 그러니까 잘못 생각한다는 것,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확연하게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뒤로 돌아가서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겼냐? 그 참 신기하구나. 그래서 이 엄마쥐를 바꿔줬어요. 이렇게 바꿔줬어요. 이렇게. 새끼쥐는 그 자리에 놔두고.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엄마, 이 새끼 얘들은 참 건강했거든요. 면역력이 강하고. 근데 이 엄마가 와서 이렇게 키우니까, 유전자 다 꺼지고 면역력이 약해져 버려요. 그런데 이 엄마가, 이 엄마가 여기 가서 얘들을 핥아주고 안아주고 그러니까 먹는 건 꼭 같은데 사랑을 받는 이 새끼쥐들이 훨씬 더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라고 믿을 때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를 뭐예요? 않는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랑을 내가 받기를 뭐예요? 거부하는 거. 그게 결국은 그 영적 에너지를 충분히 못 받게 되니까 결국은 이 우리가 그 생체 전자파가 충분히 알파파로 변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건강상 확실하게 손해를 본다는 거죠. 예. 참 그래서 그 그러니까 정말 이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 이것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완전히 그 모든 상태가 달라져. 저는 어릴 때 이 상태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 그때 제가 43년생이니까 1950년도에 6.25 사변이 터졌어.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처음 서울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을 보게 됐어. 그리고 서울 말을 듣게 됐어요. 서울 말을 하는데 그냥 뿅 가겠어? 경상도 말은 얼마나 무뚝뚝해요. 근데 그렇지, 그렇지 않니? 막 이런데 여자애들이 막 그 막 이쁜 소리로 얘기할 때 막 뿅 가서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아버님이 덜컥 돌아가셨어요. 제가 7살 때죠. 그때 정말 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뭘 하셨냐면 그 국제시장 새벽에 나가서 그 뭐 여러 가지 뭐 자질구레한 거 뭐 빛 칫솔 뭐 이런 거 뭐 무슨 가락지 뭐 이런 거 자질구레한 거 사가지고 보자기에 이렇게 사서 이고 집집마다 댕기면서. 그래서 그거 팔아가지고 간신히 먹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그런 그거를 보따리 장사라고 그래서 박물관. 예? 박물관. 박물관. 예. 그 요즘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예? 방문 판매. 요즘 말로 하면 모바일 7-11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우리 어머니. 그런데 저는 우리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어. 그래서 새벽에 나가면 밤 늦게 들어오시고 그럼 또 새벽에 나가시고. 그러니까 어머니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아하, 우리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을 잘못 내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 유전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 유전자 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처량하기가 짝이 없어. 나는 버려진 존재야. 네. 그러니까 우울증이 탁 걸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엔돌핀 유전자 뭐 다 꺼져버린 거야. 아무도 날 사랑 안 해.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하루 종일 우울하고 밥도 먹기 싫고 왜 먹어봐야 소화도 안 되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되지? 예. 그래서 우울증에 참 심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면 낫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일란성 쌍둥이도 얘는 어떻게 나을 수 있어요? 예? 얘 뭐 항우울제 약 줘봐야 그때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낫는 거예요, 얘는? 아, 엄마가 나를 뭐요? 사랑하는구나를 깨달을 때,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뭐요? 믿을 때. 그래서 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다는 거. 아, 그래서 참 그 여기 보시면 참. 참 불쌍한 그 이락에 폭탄 테러가 터져가지고 온 가족이 몰살을 했어요. 몰살을 했는데 거기서 화장실 갔다가 살아남은 요 꼬마밖에 안 살아남았어요. 온 가족이 다 죽어버렸어요. 결혼식 한다고 그 누나 결혼식 한다고 친척들 다 죽었어. 그 요놈만 살아남았어. 예, 네 살인가 그랬대요. 그 이제 고아원으로 갔는데 얘가 엄마가 보고 싶어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래서 한 이틀 잠을 못 자더니 얘가 어떻게 했냐면. 분필을 교실에서 분필을 가지고 나와 가지고 이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엄마를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신발을 벗어놓고 왜 엄마 옷 버리니까 옷 더러워지니까 신발 벗어놓고 엄마 품에 안겼어. 그래 가지고 그날 밤을 어떻게? 푹 잤다 이 말이. 네? 얘는 자기가 분필로 엄마를 그린 거야. 이게 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게 엄마 아니지. 엄마 그리 자기가 그린 건데. 자기가 그려놓고도 이게 엄마야. 나는 엄마 품에 안겼어. 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믿었다 이 말이에요. 참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게 그래서 믿으니까 그래서 그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엄마가 나를 과거에도 참 많이 사랑했다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 때문에 꺼졌던 유전자들이 어떻게 켜진 거예요. 그래서 자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요즘은 여자애들이 그 인형이 아주 이쁜 걸 아주 잘 만들어가 진짜 애기를, 이제 요즘 인형 애기들이 진짜 애기보다 더 이쁘더라고. 그렇죠. 근데 저 때는 우리 나이 때는 여자애들이 인형이 없었어. 그래서 뭐를 애기라고 치고 놀았어요. 베개. 그 얘들도 이게 베개인 줄을 알아. 그런데도 이 베개를 뭐요? 이거 우리 애기야. 그러면 유전자가 켜져. 그래서 사랑을 주면, 예. 네. 그 사람이란 게 그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참, 이게 엄마가 아니지만, 나는 엄마 품에 안겼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이 효과가 난다, 이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뉴스타트에서
매번 강조하는 말이지만은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예, 뜻에 반응한다. 우리의 생각에. 그래서 어떻게 어떤 상황이거나 이렇게 엄마가 다 죽어버린 상황에서도 우리 엄마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나를 지금 재워주려고 나를 품에 안았다. 나는 엄마 품에 안겼다. 라고 생각하면 효과가 나타나. 저도 옛날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성격이 엄격하셔가지고 우리 어머니로부터는 제가 그렇게 편안하고 포근하고 그런 사랑을 잘 못 느껴봤는데 이제 어디 가면 우리 외갓집에 가면 우리 외할머니는 그냥 상구라고 그러면 뭐예요? 완전히 뿅 가서 막 상구 그러면 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부산에서 집에 있으면 그건 초등학교 때니까 집에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맨날 상구 숙제 했냐 뭐 했냐 뭐 때려서 뭐 항상 좀 야단 맞을까봐 불안하고 그랬는데 방학 때 외갓집에만 가면 마음이 편안한 거야. 뭐 절대로 야단치는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의 사랑은 상당히 조건적이었고 우리 외할머니의 사랑은 뭐예요? 완전히 무조건 상구를 사랑해. 그래서 그 외할머님은 제가 19살 때 돌아가셨어. 19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지금 울산 어디, 거기, 이제 묻혀 계신데, 옛날에 제가 하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속상한 일이 있고 막 그러면 문득 누구 생각이 나게? 외할머니 생각이.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배탈이 자주 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할머님이 할머니 손은 약손 그러면서 우리 상구 이쁘지 그러면서 만져주면 금방 낫는 거야.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서 근데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가 서울 와서 이제 의과대학 다니면서 공부할 때도 막 스트레스를 확 받고 그러면 문득 외할머니 생각. 그래서 외할머니가 저를 안고 배를 이렇게 만져주던 그 사랑을 받았던 그때를 그 생각을 그 과거에 외할머니는 벌써 돌아가셨지만 그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가 어떻게 알파파가 탁 돼버리는 거예요. 내 베타파가.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랑이라는 에너지는 그 나에게 그 사랑을 주시던 외할머니는 이제 이 땅에 이 세상에 없어. 벌써 돌아가셨어. 근데 그분이 주고 가신 이 손자에게 외손자에게 주고 가신 사랑은 없어지지가 않아. 시간이 아무리 가도.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미국 가서 또 의사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럴 때도 외할머니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외할머니의 그 사랑은 사랑해 주신 외할머니는 없어. 없는데 그 사랑이라는 그 에너지는 세상의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오더라고. 박수. 예?
그게 내가 어릴 때 7살 때 막 8살 때 그때 해준 사랑인데 그 사랑이 내가 나이 30이 돼도 그게 유효하더란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그 사랑이라는 에너지는 무엇과 무엇을 초월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에너지예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랑한다. 그 엄마가 나를 사랑했다. 할머니가 나를 정말 사랑했다. 라는 그런 추억들이 참 건강에 아주 놀라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그때는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어린 나이에 한심하게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겨울날 잠이 푹 들었어. 그런데 자다가 이불을 차가지고 추웠어. 근데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춥다, 춥다. 추우면 이불을 어떻게 끌어 당겨서 덮고 자면 되는데 그게 또 하기 싫어. 그렇죠. 그래서, 춥다. 이제 그러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불이 저절로 서르르 올라와. 그래서 저는 꿈꾸는 것 같아서, 야, 이불이 어떻게 저절로 올라오지? 저절로 탁 올라와. 그래서 나를 탁 덮어. 아, 좋다. 어떻게 이불이 저절로 올라왔을까? 사실은 누구였게? 우리 어머니가 온 거야. 그래서 아들이 이불을 차고 쪼그려서 이렇게 기 때문에 이불을 싹 덮어주신 거야. 그래서 그러더니 누가 내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데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저를 쓰다듬어 준 게 참 오래됐어. 몇 달이 됐어. 근데 그러면 쓰다듬어 주길래 누군가가 우리 엄마같이 쓰다듬어 주네? 기분 좋다. 도대체 이게 누굴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더니 누가 또 이렇게 볼을 갖다 대. 누군가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하고 흐느낀 소리가 나더니 나더니 제 뺨에 뺨이 뜨끈해. 뭐가 떨어졌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들여다보고 우신 거야. 그래서 뜨끈해서 그때 깼어요. 근데 그 당시는 전쟁 중이라 그때 뭐 북한 폭격기가 와서 폭격한다느니 막 이래가지고 전부 소등이라서 불 탁 꺼야 돼.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어. 그래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 같아 보여. 깜깜해도 그 윤곽이. 근데 어머니가 하는데 여러분 그 눈물 한 방울에 이상구가 어떻게 됐게?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우와,
엄마가 나를 버린 게 뭐요? 아니구나. 나는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번쩍 깨달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구 우울증 어떻게 될게? 그 순간에 그 눈물 한 방울로 우울증이 유전자가 확 켜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증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이제 피곤하시니까 옆에서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에 깨보니까 어머니는 또 새벽에 일찍 나가시고 안 계시고 우리 어머니는 내가 우울증 걸렸다는 사실도 모르고 계셨어.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대학 다니면서 어느 때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랬구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 그 순간을 제가 나중에도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생각을 하면 참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결국 우리 어머니가 보여주신 그 사랑은 아직도 시공을 초월해서 내 유전자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내가 실제로 죽고 없어져도 내 사랑은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무엇을 초월해서 시공을 초월해서 남아 있으면서 내 후손들의 유전자를 켜줄 수 있도록 그 사랑이라는 시공을 초월한 그런 무형의 유산을 많이 남기고 가야 되겠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사람들이 나는 참 행복하게 살았다. 행복하게 살았다는 게 뭐예요? 그렇죠. 사랑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가난했어도 행복했다. 그 말은 가난했지만 참 사랑을 서로 나눴다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나는 참 과거에 사랑받고 살았고 그리고 지금도 나는 행복하다 하는 사람들이 건강해요. 건강하고 근데 그 반대로 나는 과거에도 참 불행하게 살았고 지금도 불행하다. 내 삶은 과거나 지금이나 다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100명이면 거의 100명 다 건강 상태가 아주 나빠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배워보면. 근데 이제 이상한 게 있어. 이상한 게. 뭐가 이상하냐 하면 나는 행복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다 건강해야 되겠죠. 근데 그건 아니야.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사람과 건강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 반반밖에 안 돼.
나는 불행하다고 할 때는 거의 100%가 다 건강이 나쁘지만은, 그렇다면 나는 행복하다는 사람은 100%, 응? 건강. 한계, 그게 이제 통계적으로, 그게 맞는 말인데, 그거는 아니야. 건강하다. 아, 나는 행복하다. 라고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이,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반반이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거는 왜 그럴까? 또 무엇 때문에 이럴까?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이 오랫동안 그 해답을 못 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심리학자가 드디어 아주 놀라운 그 아이디어를 이제 생각해낸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행복한 이유를 한번 물어보자. 나는 행복합니다. 그럼 왜 행복하냐? 그 행복한 이유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뭐예요? 아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험 대상을 이제 모집했어요.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모여라.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200명이 모였다, 이 말이야. 그래서 200명의 피를 다 뽑고, 그 아까 새끼쥐의 그 유전자 검사한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그 T세포를 분리해내가지고, 그 유전자를 쫙, 이제 유전자 상태를 검사해봤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200명이 다 행복하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반은 뭐예요? 유전자가 아주 활발하고, 면역력이 강하고, 행복하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역력이 별로 강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나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 그래가지고, 당신들이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무슨 이유로 행복하냐라고 한번 글을 써달라. 그래서 다 설문지를 나눠주고 이제 내가 행복한 이유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래서 설문지를 다 돌렸어요. 아,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쾌락과 행복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쾌락을 즐기면 그것이 행복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 그럼 여러분,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돈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술도 비싼 술 먹고, 여행 다니고, 뭐, 크루즈 여행도 가고, 뭐, 그러면 돈 좀 있어야 돼.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쾌락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더 많은 쾌락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이 많기 때문에 여행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고, 아무리 비싼 술이라도 먹을 수 있고, 돈이 많으니까 여자들이 줄줄 따라서 좋고, 그러니까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여복이라 그래.
여러분, 여자들 줄줄 따르면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요. 자, 그래서 쾌락을 즐기, 남들보다 더 많은 쾌락을 즐기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하는 사람들은 유전자가 안 켜져 있어. 근데 정반대로 우리 집은 돈이 없다. 그래도 우리 식구들은 뭐예요? 서로 사랑한다. 또는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정말 일이 정말 의미가 있다. 보람이 있다. 뭐 월급은 그렇게 많이 못 받아도 나는 내 일의 일로부터 느끼는 그 의미, 그 보람으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하게 산다. 네, 그거는 쾌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어서 행복하다. 보람을 느끼고 산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로 유전자가 어떻게 켜져 있어. 나는 쾌락을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사람들은 유전자가 오히려 꺼져 있어. 그 참 놀라운 발견을 한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이거를 좀 보시면 여러분 이 이분이 아주 유명한 그 과학자인데 스노든 박사라고 가지고 치매를 연구했습니다. 알츠하이머스. 그래서 이 타임 잡지에 아주 대서 특필한 그런 연구인데 그 연구 이름이 The Nun Study입니다. Nun. Nun은 뭐예요? Nun. Nun은 수녀. 수녀님을 대상으로 치매를 연구한. 치매의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치매 걸리면 뇌세포가 빨리 죽는다. 뭐 그런 의학적인 현상은 잘 밝혀져 있어. 그러면 왜 뇌세포가 빨리 죽느냐? 그 원인은 뭐냐? 이건 아직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이 스노든 박사가 그거를 추구한 사람. 근데 이 타임지에서는 이렇게 돼서 특필했지만은 실제로 우리 의학계에서는 이 사람 별로 쳐주질 않아요. 그런데 타임 잡지에서는 이 사람의 연구를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하고 이거를 특집 기사로 내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 오신 손님이 한 분 계신데 이상구 박사의 뉴스타트를 아주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잘 알려주신 그분이 오늘 손님으로 오셨습니다. 저 이제 왕년에 KBS 그 우리 윤기호 PD님, 네, 그래서 나중에 인사하십시오. 네, 그래서 참 그래서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의학계에서는 이 연구 별로 가치 없다고 그냥 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다 뭐 뉴스타트 뭐 별거냐 그런데 우리 윤 PD님께서는 탁 그걸 야 여기에 뭐가 있다 했는데 그 제가 이 non study 수녀 연구를 볼 때 야 이거는 정말 가치 있는 연구를 했다
정말 아 이거는 근데 지금 이 연구를 가지고 치매 환자들을 그렇게 돌보는데 그렇게 사용을 안 해요. 자 이게 무슨 연구냐면 치매는 이 우리가 그 뇌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뇌는 마음을 다루고 있고 그러니까 이 마음과 생각과 이제 이것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제 이런 건데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각자의 형편, 각자의 인간 관계가 다들 너무나 다양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정한 기준을 세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치매 연구에 어떤 기준을 세울 수가 없어가지고 이분이 수녀님들이 좋겠다. 여러분 일반인들은 어떤 분은 뭐 시어머니가 있는 분도 있고 시어머니가 없는 사람도 있고 뭐 시동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시동생 없는 사람이 있고 뭐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수녀님들은 뭐예요? 첫째 종교가 똑같아. 그러니까 사고 방식이 똑같아. 그렇죠. 그러면서 먹고 자고 하는 숙식도 어떻게? 거의 대부분이 같아. 그리고 살아가는 그 생활 방식도 다 거의 똑같고. 그래서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치매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외부적 우리가 유전자에 영향을 주는 것은 환경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외부적 환경과 내면적 환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외부적인 요소를 가지고 아무리 그 수녀님들이 그 치매가 발생된다 어떤 외부적인 요인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분이 드디어 내면의 요인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내면적인 어떤 이 생각과 이 치매 발생에 이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수녀원에다가. 일기장, 수녀님들의 그 일기장을 좀 관찰할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래서 수녀원에서 아주 기꺼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일기장을 들여다보니까, 치매, 그,가 발생하는 원인이 확실하게 드러난 거예요. 어떤 식으로 드러났냐 하면, 일기장을 검토해 보니까 자 이런 수녀님들은 벌써 75세, 80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억력이 생생한 거예요. 그런데 또 많은 60대 초반 이렇게 된 아직도 이분들한테 비하면 아직도 젊은 수녀님들인데도 치매가 발생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뭔가 내면에서 하고 있는 마음속에서 하고 있는 생각의 차이가 이 치매 발생을 빨리 시켰는지 늦췄는지를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쭉 검사를 해보니까 확실하게 나타나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치매에 걸린 일찌감치 걸린 수녀님들은 이렇게 보면 일기장이 거의 텅텅 비어 있어, 아무것도 안 썼어.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몇 자 이렇게 써놓은 거 보면, 나는 왜 수녀가 됐을까? 너무너무 지겹다. 수녀는 나하고 맞지도 않는 것 같다. 뭐 또 뭐 다른 데 보면
막 옷 벗고 나갈까? 나가도 갈 데가 없구나. 나가면 또 뭐, 순회 하다가 뭐 또 나오냐? 그것도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고 그냥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수녀님들이 치매가 빨리 발생한다는 것이 압도적이에요. 근데 70, 80이 돼도 이 기억력이 상당히 잘 보존되어 있는 저런 수녀님들은 일기장이 빡빡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생각이 많다. 생각이 많은데 일기장에 쓰려면 주로 의미 있는 생각을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의미 있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들이 하는 많은 일들이 봉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어느 병원에 가서 이런 환자를 만났는데 그래서 정말 그 사정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불쌍하다. 내가 이 환자를 위하여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도와주고 저런 것도 도와주고 그러면서 우리 두 사람이 아주 가까워지고 있다. 그 환자가 나를 참 좋아하는 것 같다. 나에게 정말 의존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하나님 얘기를 했더니 정말 감사하게 받아들이더라. 아, 정말 오늘은 의미 있는 날이었다. 또 한 사람을 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가지고 구원받게 한 의미 있는 날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가지만 그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정말 의미 있게 보냈냐? 의미 없이 보냈냐? 지겹게 보냈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 것처럼 결국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행복하다. 수녀님들이 무슨 쾌락을 즐기겠습니까? 그렇잖아. 그렇죠? 그래서 의미 있게 산다는 것. 결국 의미 있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나누는 삶이에요? 네,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삶이에요. 남에게 도움이 될 때 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매일 강의를 하고 그러지만은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 저는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지겨워. 박사님 강의 지겨워. 이렇게 되면 제가 행복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눈이 반짝반짝하고 박수를 치고 유전자가 켜지면서 회복이 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 이야, 정말 뭐예요? 의미 있다. 의미 있다. 네. 이렇게 느낄 때. 그래서 결국 사랑을 나눌 때 내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을 때, 내가 도움이 되는 존재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 살만 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이 뉴스타트로 투병 생활을 하시더라도
내가 병이 빨리 나야지. 거기에 자연이 집착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병이 빨리 좋아져야지, 나야지. 라는 그 자체에만 집착하다 보면, 다른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꾸 단절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병이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맡겨놓고,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내가 날지 안 날지 이런 걸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는 없을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지금 현재 주어진 이 하루라는 시간을 정말 서로 그 의미가 있도록 그래서 참 그 뉴스타트를 하면서 투병하는 시간들이 병 치유를 위해서만 악착같이 애쓰고 뭐 그렇게 되면 아 뉴스타트 하느라고 뭐 애 많이 먹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실 것이 아니라, 정말, 특히 내가 환자일 때 더더구나, 이제, 우리 집사람이 너무 힘들겠다. 왜? 내가 환자니까. 또는 우리 남편이 너무 힘들겠다. 내가 아프니까. 그래서 서로가 그렇게 이렇게 생각해 주면서 사랑하는 시간, 정말 건강했을 때보다 내가 이렇게 암으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나누는 사랑이 훨씬 더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은 내가 참 암으로 투병하고 있었지만 그때야말로 뭐예요?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때야말로 내가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었다. 그런 아름다운 뭐라 그랬습니까? 아름다운 무형의 유산. 내가 가더라도 그 유산을 남기고 가자.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암으로 투병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실은 우리는 그때가 뭐예요? 참으로 행복했었다. 그렇게 방향을 새롭게 잡으면 질병 중심적으로 삶을 잡지 말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방향을 잡을 때 그때 그렇게 그 방향이 진짜 행복한 방향이고 그런 행복이 의미 있는 행복이고 의미 있는 행복 행복일 때 더 잘 치유가 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쾌락을 많이 즐기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과 진짜 의미 있게 서로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행복하다. 라고 할 때 왜 그런 정반대 현상이 나타날까요? 왜 나는 쾌락을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라는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건강이 나빠. 왜 그런 그렇게 될까? 그 제가 그 부분을 상당히 저에게는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쾌락을 즐긴다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옛날에 미국서 그 돈을 왕창 왕창 잘 벌면서 그렇게 살 때, 정말 쾌락을 누려봤어. 아시겠죠? 누려보는데, 이제 친구들 초대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오는 걸 아주 좋아해서, 막, 바다가 쫙 보이고, 막, 예. 그래서 오면 막 최고로 비싼 술들이 막 나오고, 막, 근데, 그게 친구들을 사랑했다는 생각은 하나도 없어. 그 친구는 뭐의 대상으로 불러들였게? 그들은 비우려고. 뭐, 너희들은 아직도 이 정도로 돈 못 벌었지. 나는 이 정도야. 그거 피우는 대상일 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친구들을 불러서 술 파티를 하고 그래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 자신을 높이려고. 네. 잘난 척하고.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요, 그 옛날 생각, 그 당시 생각을 하면, 참,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진짜 웃겨도 정말 웃겼네? 하는 생각을 하죠. 진짜 웃기는 그 생각이 하나 떠오르는 게 뭐냐면요. 그때 이제 술 쫙 먹고 막, 기분 좋게 이제 취해, 이제 이러고 있으면서 제가 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참 웃기는 말이에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친구들한테, 내가 말이야, 응? 나중에 혹시라도 경제 사정이 악화돼가지고, 응? 중고차를 타고 댕길 형편이 된다면, 그때는 우리 집에 벤츠가 두 대였어.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벤츠도 못 타고, 중고차를 타고 댕겨야 될 그런 형편이 된다면, 나는 안 살아, 죽어버리지, 그랬다. 그 정신이 뭐예요? 나는 그때 정상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자식 그 돌았어, 그렇죠? 아니, 차를 중고차 탄다고 죽어버린, 그 말을 그냥, 뭐, 멋있는 말인 것처럼 그냥 해대면서, 그게 바로 뭐 나간 거요? 정신 나간 거야. 그 혼자 폼 잡는 거야. 아시겠죠? 그게 순전히 자기를 위한, 그렇죠. 근데, 지금은 벤츠 없어요. 지금 우리 차는 기아 소렌토 11년 된 거야. 요즘 그거 중고 시장에 갖다 팔면 400만 원도 안 준대요. 그럼 죽어야 되겠네. 미쳤어.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나는 참 행복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면서 몸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았어. 근데, 예. 근데 그게 다, 그 행복이란 게 철저히 뭐예요? 내가 이렇게 잘났다고. 라는 철저한 그 이기심의 그 이기심을 이렇게 자랑하고, 그러니까 남들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친구들 불러놓고 술이나 처먹이고,
그러면 그 친구도 정신없이 마시면서 그게 또 좋다고 그러. 이게 뭐, 뭐지? 사는 게 왜 이래요? 이러고, 이러면서 살다가 끝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 쾌락을 즐긴다는 것은 가만 보면 전혀 남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쾌락은 이렇게 술 탁 하고 막, 으아, 기분 좋다, 이러고 끝나면 그처럼 허무한 게 없어. 술 안 먹고 기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언뜻 한 적이 있을 텐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술 없이는 이렇게 쾌락을 느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술밖에는 없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때는. 그렇죠. 그런데 요새는 날씨가 맑아도 행복하고 하늘이 푸르러도 행복하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행복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래서 이 행복이 정말 그 철저히 자기중심적 행복일 때는 그것이 쾌락에 불과한 거야. 아시겠죠? 상대방 중심적으로 내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고 정말 상대방을 위하여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어쨌든 상대방의 유전자가 켜지도록 어쨌든 상대방의 생체 전자파 그 베타파가 알파파로 되도록 그 말 한마디를 던지게 되면 그렇게 변한 나는 오래오래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 그때는. 그러나 나만을 위한 삶은 결국은 뭐 그렇게 오래 살아 있어야 될 이유를 느끼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배운 이 귀중한 뉴스타트를 잘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이 뉴스타트를 필요로 하는 유전자가 켜져야 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 뭐 좋은 거 뭐 이런 거 먹고 비싼 거 먹고 뭐 약 먹고 뭐 이러면서 사실상 이 돈 하나도 들지 않는 그렇죠. 이 내면의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환자가 되면 자꾸만 어떤 욕구가 되냐면 나는 아픈데 왜 당신이 안 도와줘? 아까 그분도 얘기하잖아요. 별로 아프지도 않으면서 그러지 말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는 이제 나는 씩씩하게 아프다. 그래서 나는 아프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 자꾸 이런 그 생각에 빠지지 말자. 그건 유혹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랑이라는 놀라운 영적 에너지. 무엇과 무엇을 초월하는 에너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유전자에게 놀라운 그 힘이 되는 그 시공을 초월하는 사랑을 나누는 그 행복, 그 행복 속에서 여러분이 참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